전종태 전 의성군청 기획실장의 경북도의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전 예비후보는 국민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에서 살아야 한다면서 이성의 미래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고 이성에 사는 것이 자랑이고 자부심이 될 수 있게 하도록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국민의 진정한 대변인이 되겠다는 전 후보는 이권과 청탁 등에 절대 개입하지 않고 깨끗하게 일하며 언제나 국민 편에 서서 말보다 행동과 실천으로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와 실질적인 삶의 개선을 위해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통합 신공항을 통한 발전 전략 수립 등의 방안과 함께 복지 정책으로는 사회적 약자 보호에 집중하기 위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장애인 다문화 가정, 고령 농가 등 어려운 이웃 지원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